태극기요 야 입금됐나 봐라 자기나 열어 아니 김지선 씨가 재밌으라고 훌렁훌렁훌렁 동전에 돈 들었으면 하라 그러면 다 들었다면 2절 그리고 안 들었다면 1절 하고 했대요. 아 농담이죠? 네, 농담을 아~ 재밌으라고 아~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드리려고 저는 안 들어도 하지요. 그렇죠? 박수 한 차도 해요. 네. 네. 그 현숙 씨가 연예인 최초입니다. 고향에 표열비가 세워졌어요. 네. 아. 얼마나 오히려 네. 잘했으면. 예, 그러니까 아. 말만 효녀 가수가 아닌 거예요 정말. 예. 말 그대로 정말. 예예예예. 예, 예, 예. 예.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항상 신경 많이 쓰여요.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네 효사를 널리 알리라고 네 세우신 것 같아서.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. 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 시식하게 하겠습니다. 아 그. 박상민 씨도 고향에 네. 뭐 비까지는 아니지만 플랜카드가 붙어서 그때부터 기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공연을 해서 공연장에 딱 갔는데 공연장에 플랜카드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. 자랑스러운 평택의 아들 뭐 오.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그 공연 수익금을 한 2년 3년 연속 계속 예 전액을 다 내놨죠. 아, 그... 평택을 위해서. 네. 네. 자 이어서 우리 김혜영 씨하고 또 우리 처음 뵙는 분이에요. 리나 야!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혜영 씨. 네. 아, 유일하게 이제 함경도 대표입니다. 네. 그렇죠. 네. 함경도 사투리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개그 코너에서 옛날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? 뭐 많이 있음뚱 뭐 이런 것도 있는데. 예, 비슷해요. 이거예요? 네. 아바의 그러제오. 어머. 어디 가오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. 그러제오? 예. 뭐예요? 어. 아, 그러지 않나? 그러지 않소. 그러지 않나? 예. 밥 잡쌌소. 어머. 밥 잡쌌소? 네. 저희는 이렇게 농담 삼아 그래 아 쌤뚱 이러는데 그게 진짜 함경도군요. 네. 함경도. 아, 그 인근에는요. 네. SBS가 잡힌다 그래요. 그 네. 채널에. 그래서 네? 가면 저희들은 안 돼요. 예. 네. 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북한으로 공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. 예. 네. 북한 주민들을 만났어요. 네. 아시더라고요. 근데 진짜. 빨리 통일이 돼야 돼. 북한 분들도 그 얼굴을 보나 봐요.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공연 가 가지고 진짜 북한 식당 가서 거기 TV를 한국 TV를 가수들 막 틀더라고요. 그래서 매니저가 나도 한국 가수라 그러니까 거기 오리지널 북한 그 여자가 뭔 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? 너한테 아니 뭐 아니 진짜로 안경 벗고 있었어요? 아니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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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제 북한 분들이 이 선글라스를 좀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. 수염도 그렇고. 네,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뭔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십니까? 아, 우리 또 떨고 있는 신인. 네, 오래 기다렸어요. 네. 네. 신인 트로트 가수예요? 네, 트로트 하고 있어요. 네. 나이가 어리죠 아직? 네, 17살입니다. 아유, 애기야. 트로트 신동으로 꽤 유명했던 아이였는데 그렇습니다.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앨범을 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. 리나 오늘 잘하세요.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우리 박상민 씨하고 현숙 씨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갈게요. 룰렛 돌려. 주세요. 멈춰. 오기태 아빠의 자유촌.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근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다같이 브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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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인생 현숙씨 성공 아 예 아 좋았어요 예 예 아, 역시 뭐 파이팅 넘치는 우리 누님이세요 네 자 그럼 다시 우리 김혜영씨하고 리라입니다 멈춰 이선이 제이에게 제이
제일